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영어초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 저는 맥스입니다. 네, 맥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이제 개념을 알아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랬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지, 뭐 비트코인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같은 걸 알아봤었죠. 여기 위에 또 카드 띄우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접근해보고자 해요. 그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를 보면 이제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공개하잖아요. 네, 항상 그 500대 재벌 순위를 공개하는데 혹시 1위가 누군지 알아요, 맥스? 빌 게이츠? 옛날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빌 게이츠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 전문가 유명한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1, 2위를 다퉜잖아요. 아. 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미국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우리나라 인물로는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75위를 차지하면서 진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럼 혹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인지, 또 누가 가장 부자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 암호화폐 부자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포브스가 올해 발표한 세계 부자 목록에서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몇 명 정도 포함했을까요? 못해도 40명? 아이고, 아쉽게도 거기 10분의 1 수준인 4명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단 4명의 이제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이 이제 억만장자 목록에 올랐는데, 어떤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니까 사토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토시가 부자일 걸 생각했지만, 우리가 저번주도 알아봤듯이 사토시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토시는 제외하고 암호화폐 부자 목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던 게, 그 바이낸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거래소잖아요. 네네. 네. 이제 거기에 창업자이자 대표인 상봉자오가 암호화폐 부자 순위를 정하면 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포브스에 없다는 게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장 암호화폐 종사자 중에 부자인지 한 명씩 차례대로 알아보고 하는데요. 암호화폐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는 또 제외를 하자고 하니 제가 아는 사람이 좀 많지가 않아서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어떨지 네.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물론 비탈릭 부테리는 돈도 많겠지만 아직까지 포브스에 부자목록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일단 이 명단에서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억만장자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의 공동 창업자인 잔 커턴입니다. 잔 커턴은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가량 되는 예술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 포브스 부자목록에서는 692위에 차지했습니다. 아, 잔 커턴은 요즘 우지환과 비트메인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가장 최근이었죠. 지난 8일 잔 커턴은 비트메인 경영권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베이징 하이덴구에서 본인 명의로 된 비트메인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았는데, 그런데 이 허가증을 정체불명의 괴한들한테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메인 측은 잔 커턴은 베이징 비트메인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며 더 이상 비트메인 대표가 아니라고 발표했는데요. 우지한이랑 서로 안 맞아서 경영권 다툼을 하다가 작년에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네, 비트메인은 채굴기 제조업체로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채굴기란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컴퓨터인데요. 채굴기는 지금 CPU, GPU, ASIC을 거쳐 발전한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개인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사용했다가 나중엔 그래픽 카드 GPU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채굴 전용 주문형 반도체인 ASIC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SIC이란 말이 좀 낯선 것 같아요. CPU, GPU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ASIC은 말 그대로 어떤 특수한 목적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반도체 칩에 말합니다. 이 ASIC을 사용하면 더 적은 전력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채굴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채굴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얘기를 벗어나서요. 현재 비트맨 대표인 우지아는 이제 전 쿼터보다 부자 순위는 낮지만 전체 부자 순위에서 1,307위를 차지했고 현재 18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암호화폐 업계 세 번째 부자는 누구인가요? 네, 바로 리플의 창시자인 크리스 라슨입니다. 크리스 라슨은 포브스 전체 부자 순위에서 886위를 차지했는데요. 크리스 라슨이 만든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죠. 리플은 국제형 송금용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네, 리플은 쉽게 투자하기 좋은 암호화폐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인물은 또 누구인가요? 네, 저희가 살펴볼 마지막 부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대표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은 포브스 전체 부자 순위에서 2087위를 차지했고요. 현재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하루에 2만 달러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트랜잭션이 뭔가요? 네, 트랜잭션은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이거보다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한의 업무 처리라는 뜻입니다. 주로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렇게 원자, 분자 배우잖아요. 아, 네네, 배우죠. 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네, 거. 원자랑 그 분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트랜잭션도 거기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처리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맥스한테 1,000원을 보냈다고 할게요. 네. 그런데 맥스가 그 돈을 받았어요. 네. 1,000원을.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맥스한테 1,000원을 보냈고, 맥스가 그거 보낸 건 가장 기본적인 거래이잖아요. 이 하나의 거래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뭐, 쪼갤 수가 없잖아요. 아, 그죠? 네. 1,000원을 주고 받았다. 끝.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바로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포브스 부자 목록에 있었던 암호화폐 부자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어땠어요, 맥스? 암호화폐 다들 사실 순위가 낮아도 순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자라는 걸 공인받은 거잖아요. 네. 그냥 부럽네요. 네. 솔직한 답변이네요. 네. 부럽다. 네. 근데 이 암호화폐 종사자 이렇게 부자 순위 다른 한 외신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폐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순위가 많이 낮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장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바나나를 하나 사서 까먹어서 샀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암호화폐 그 산업은 지금 계속 발전하는 중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또 얼마나 더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건희가 바나나를 까먹어도 부자고 네. 우리가 바나나를 까먹어도 서민인데 말이 안 네. 되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인 영어 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또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